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는 부분에 맡았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또 올해 또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또 공교롭게 오늘 또 그 성탄절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은 이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로마서 4번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하기 원합니다. 이 제목에서도 보면 일주차 제목에서도 보면 사실 길기도 길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10년 이상 20, 30년을 늘 거의 메시지마다 들었던 말인데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표현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는 동일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이런 불분명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런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 성경에 보면은 참 기묘한 게 있는데 신약 성경을 잘 보면요.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구절은 없어요. 영을 따라 살으라는 말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라고 되어 있죠. 율법 학자. 그들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인 거죠.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가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냐 물었을 때 그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연구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든지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어떤 큰 의미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웠고 그분은 왜 빛으로 오셨다고 했을까? 사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경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소경이었는가? 우리가 뭘 못 보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깨닫게 해서 그 빛을 보게 하셨나?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님이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묻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넌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던 니고데모도 몰랐고 주님 곁에 제자로 살았던 빌립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거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보길 원했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신성모독이라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아까 찬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영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칭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거예요. 너는 이 땅의 그리스도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를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이원화시켜서 따로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으니까 그분께 자꾸 구해서 뭔가를 받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신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성전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가장 근원은 지성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 이게 있어요. 영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는 또 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뭘 달라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거나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인식의 잘못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찬송으로나 기도로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분과 나를 자꾸 이렇게 별개로 자꾸 생각을 해요. 저기 성경을 제가 하나 볼게요. 로마서 9장 보면은 로마서 9장의 20절, 21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토기장이에 관련된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 죄송합니다.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 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전에 했던 것과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귀한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동일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흙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둘 다 그릇이에요. 근데 뭐 천한 그릇을 예를 들자면 뭐 장독이고 뭐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 귀한 그릇이어서 커피잔이라고 친다면 단지 기능과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저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 장독이라고 만들어놨고 형제님은 커피를 담기 위해서 커피잔으로 만든 것뿐이지만 동일한 건 형제님이나 저나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똑같은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귀하고 천하다고 하는 거는 누가 정한 겁니까? 왜 저는 천하고 왜 귀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저는 왜 천하고 왜 귀하죠? 바로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장독으로 만들고 널 커피잔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인데 너가 뭐길래 너는 천하고 너는 귀하다라고 규정을 짓냐는 거죠. 아까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두려워서 못 들어갔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혼생명,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계속 그렇게 분리시키고 비교시키고 나누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형제님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 형제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들었죠? 이렇게 구하고 따지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래요. 2장 21절에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뭐냐면 천하고 귀한 분별이 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를 따지는 거는 더럽혀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옷을 입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선악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귀하고 천하고 아름답고 더럽고 높고 낮고 이렇게 모든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서로서로를 이 자아가 자꾸 평가를 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불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하나가 없는 겁니다. 영 안에 있다는 거는 똑같다는 걸 보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형제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릇이에요. 몇 가지를 보면 되는데 이 형제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잘 안 오시지? 왜 저 가난하시지? 이거 전부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들이에요. 저는 지금 저의 진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어떤 일부를 던져준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 이 몸이 하나님이라고 치면 이 옷은 김창욱이에요.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김창옥이야 라고 본다면 옷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형제 하나님이야 라고 본다면 근원을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쭉 보시면 다 하나님들이에요. 단지 기능과 형태에 따라서 김창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추동원이라는 형제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뿐이고 자매로 여자로 태어났을 뿐인 거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보면은 나와 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영 안에 그렇게 보면 하나예요. 형제님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지.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할 일도 없고 다필 일도 없으니까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웬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저보고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내가 나를 그 내 자아가 저 형제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형제님은 이러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우열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도 고민했고 이 말이 정말 맞는 건가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게 조금 긴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앉을게요. 마태복음 2절은 뭐냐면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떡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요. 그때 의인들은 그분께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배고픈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지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우리는 걸작품이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교통하여 서로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급하기 원합니다. 아멘.